트렌드 같은 경우 지금 골반이 굉장히 바깥으로 옆쪽 다 벌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요거 체킹 잠깐 하고 그래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추를 풀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발 라인에서 경추 라인을 같이 잡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 약간 서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찍고 촬영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관리를 할 때보다는 약간 긴장감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경추 라인도 조금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돈을 하고 저는 이제 덕분에 백에서 푸는 경추 관리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었지만 호흡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전면에서 풀 수 있는 경추 라인과 또 들어가기 전에 편안하게 호흡을 먼저 시킨 다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 희로 선생님이 긴장도가 느껴져요. 이 전면부의 타이트한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많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가슴 라인의 타이트한 거를 본 후에 보면 이렇게 상상단 일단 돌려놓죠. 네. 돌려서 체킹을 하는 거예요. 가동 범위를 체크하고 지금 이런 현상은 없지만 이 안쪽에 있는 타이트한 가슴 근육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잡아서 뜯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지금 대흉근 잡아 있는 거랑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늦고 3, 4, 5번지에서 느껴지는 타이트한 근육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딥하게 관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하게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호흡근을 제가 지금 체크를 하는 거고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세몰라인 밑으로 세몰라인부터 대형근 끝자락을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살짝 돌아가죠. 네. 이렇게 텐션을 이제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는데도 이게 안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더 타이트하신 분들이에요. 됐을 때 지금 상당히 이쪽 근육은 텐션이 있지만 긴장성 수축이 돼 있다. 이게 라운드 숄더가 심한 분들은 이 대우를 눌렀을 때 고기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네, 타이트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열려 있는 분들이고 금방 라운드 숄더가 느껴져도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경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잡아보는 거죠. 7번부터 옆라인에서 지금은 이제 체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또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 흉근 그리고 또 이제 복부를 보면서 이분이 이제 호흡을 하고 있는지 체킹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경추 각도를 하나씩 만져보면서 어디가 안 좋은지 체킹을 하고 흔들어보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얘기했었지만 전면에서 풀 때는 후두가 제대로 안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잘 잡아서 저한테는 지금 이 배드 높이가 약간 높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자세를 살짝 바꿔서 안쪽으로 승모 들어보고 양쪽 경감 라인 흔들어보고 지금 이제 그 화면에서는 잘 안 받치겠지만 이 근육의 텐션을 밀었다가 당기면서 끌고 오고 잡아주고 그대로 자세를 바꿔주면서 호두라인까지 타고 오고 이 양쪽에 유양근비 라인부터 타고 그대로 올라가서 축두 잡아주고 이때도 이제 그 복부를 보면서 상대의 호흡을 느끼는 거죠. 긴장을 하고 있는지 편안하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네, 테라피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도 훈련을 많이 받아보셔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려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하고 있죠. 이 축두랑 백회라인 같이 잡고 지금 보면 이제 백회라인에 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 쪽까지 텐션을 한번 줘보고 백회라인 열고 전체적으로 안쪽 풀기 전에 살짝 옆으로 돌려서 가동범위 체크를 합니다. 이때 반대쪽 손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서 텐션을 끝까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한번 잡고 이때 이제 축두까지 같이 꺾으면 각도를 충분히 더 만들어낼 수 있죠.
잡았을 때 머리 있으신 분들은 잘 털어서 찝히지 않게. 이제 경추를 같이 잡고 스몰 아이까지 같이 잡죠.